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쁜 빛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번 소식 영상에서는 편지를 써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언제 미국에 왔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1년 전 6월 이맘쯤 저희는 미국으로 이동하여 네일칼리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으로 미국 하늘자 하는 마을 네일칼리지 소식 영상이 40회를 맞게 되었는데요. 매주 꾸준히 제작해온 소식 영상이 벌써 40회를 맞아 저희도 참 기쁘고 뿌듯합니다. 40회를 맞은 소식 영상과 1년째가 되어가는 네일칼리지, 그리고 이제 새로운 네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는 어학 공부, 미국 문화 체험, 환경 관련 행사 참여, 아난다 커뮤니티 방문, 내일 학교 졸업 감정 준비 등을 진행하며 다양한 활동과 내실을 다져가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겉으로는 삐까뻔쩍해 보였으나 사실은 통일호보다도 느린 비둘기호 구형전차였던 저희들에게 지난 1년은 마치 오래된 부품을 교체하고 운전기사를 재훈련시키는 시간과 같았습니다. 약속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따로따로 섬을 이루었던 저희들이지만 최신형 전차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으며 서로를 향한 열린 마음과 사랑으로 끈끈하고 싱싱한 낫도와 같은 팀워크를 이뤄가는 중입니다. 돌아보면 저희는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불안해지고 저희가 걸어온 길과 걸어가는 주변을 끊임없이 돌아봤습니다. 어쩌면 기대치가 높았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르락내리는 감정과 기분으로 수없이 상대하고 휘청거렸으며 그 휘청거림이 너무 잦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1년은 청소년이라는 이름 아래 허용되었던 저희들의 중요한 돌파들이 미국에서의 자립적인 활동을 통해 드러났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인으로서 네일칼리지를 이끌어가기 위해 반드시 고쳐야 했던 모습이었죠. 2012년 5월 23일 저희 내일 학생일기는 내일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보호된 환경 속에서 온실 속의 화초로 자라난 저희들이 청소년이라는 그릇을 드디어 벗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금방 방심하면 저희가 사운탑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지난 과정 저희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것도 그것이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내일을 보고 나아갈 것입니다. 하늘자라는 마을의 내일을 위해, 블루플랜이 우리를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지난 1년을 통해 얻은 것이 하나 더 있다면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꿈을 크게 갖고 바다와 같은 포부를 지닌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이상만큼이나 일상이 중요하고 헛된 기대보다도 성실한 노력과 실력이 요구됨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2011년 6월 1일 여러분과 함께 네일칼리지 입학을 기념했지만 저희는 현재 네일칼리지 예비학생의 신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일 학교를 정식으로 졸업한 만큼 저희들이 세운 학칙에 기준하여 네일칼리지에서도 정식적인 입학 자격을 갖추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미국에서의 하늘자라는 마을 활동을 시작해가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가장 많이 깨달은 것은 무엇보다 감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도 없었고 제 자신만을 바라보던 저희였지만 미국에 오고 이제는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일 학교 때부터 저희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신 여러분이 계셨기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깨닫고 끊임없는 지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희는 정말 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늘자라는 마을을 위해 오늘도 애쓰고 계신 동지분들께 그리고 자람지도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의 1년은 더욱 많은 가치와 보람, 결실을 맺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편지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신나는 새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2012년 6월 11일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기쁨이 눌린